일단 크기가 큰 점은 흉터도 크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재생이 되거나 아예 재생이 덜 되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강진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부피나 진피층이 생긴 일종의 양성 피부 종양인데, 점은 사실 크기 및 종류, 분포도 다양합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점은 멜라닌 세포성 점을 말하는데요. 얼굴에 어떤 점은 매력으로 보이기도 해서 그냥 두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점이나 너무 큰 점은 인상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점을 빼는 것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 오늘은 점을 제거한 후 흉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점을 제거하는 것은 일종의 피부에 있는 불필요한 세포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반드시 흉터가 남는다고 봐야 합니다. 흉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흉이 얼마나 크게 남느냐는 것은 점의 크기와 깊이, 그리고 피부의 재생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피부 재생력은 체질, 즉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흉터가 남게 되는 다른 이유로는 점 제거 시 사용되는 레이저의 성능이나 시술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좌우하기도 합니다. 큰 점의 경우 너무 무리하게 한 번에 제거한다거나 주변 정상 피부 조직이 손상된 경우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흉터가 남기는데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점 제거 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크기가 큰 점은 흉터도 크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붉은 자국은 6개월, 1년 정도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좀 깊이 제거되거나 여러 번 제거한 부위, 또 예외적인 피부를 가진 분들은 점뺀후 붉은 자국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을 제거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색소 침착과 흉터가 크게 남아있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튀어나온 흉터가 생기는 경우는 레이저에 의해서 피부가 많이 파괴가 되었을 때, 피부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재생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도하게 재생된 조직들이 피부 위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 조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들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붉은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이런 경우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튀어 올라온 것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흰색에 튀어나온 흉터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 구멍이 뚫린 경우에는 붉은색을 띠는 흉터와 비슷한 원인인데, 이번 경우에는 재생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레이저로 피부를 과도하게 제거한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재생이 되거나 아예 재생이 덜 되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너무 과도하게 재생되는 경우는 이제 붉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고, 재생이 너무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푹 파인 흉터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경우는 대개는 피부 점 뽑은 부위나 개인의 재생력,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의 강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이 튀어나온 건 처음에 붉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흰색이 되는 거지. 점을 뽑은 후에 생긴 흉터도 기본적으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흉터와 동일합니다. 흉터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피부 부속기, 뭐 모낭이나 땀샘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그 대부분을 콜라겐으로 채워진 것인데, 이 콜라겐도 정상적인 배열을 가진 콜라겐은 아니고 비정상적인 콜라겐이 정상적인 피부 부속기를 대체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뽑고 나서 생긴 흉터도 다른 일반적인 흉터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재생된 콜라겐들을 좀 분해할 수 있도록 레이저로 자극을 주거나 트리암시놀론 주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살짝 녹여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점을 뽑고 나서 큰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무리하게
점을 제거하려다 보면 너무 깊게 피부를 파괴하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큰 흉터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데 레이저 장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통 점을 뽑게 되는데 탄산가스 레이저도 도사 시간에 따라서 고성능 장비와 저가 장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장비는 조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점을 뽑는 순간 주변 피부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사가 치료를 하더라도 좋은 레이저 장비를 쓰는 경우 흉터가 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 관리가 중요한데 점을 뽑고 나면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딱지는 우리 피부의 자연스러운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딱지가 오래 붙어 있어야 딱지 밑에서 재생되는 피부가 예쁘게 재생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딱지가 생기면 흉터가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데에는 초기와 장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에 재생되는 것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고온의 찜질방이라 때밀이 혹은 자극성이 강한 화장품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의사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통 도시에서 실내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점을 뽑고 나서 자외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외 활동이 많거나 자외선이 강한 곳으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점 제거 후 생긴 흉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점을 제거한 후 흉터를 크게 남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시술하기 전에 점의 종류, 깊이, 크기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흉터가 생겼다면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더 깊은 흉터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강재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